클라우드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시간만큼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점에서는 필요한 IT 자원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공 범위에 따라 IaaS, PaaS, SaaS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공간의 제약성을 완벽하게 제거함으로써 활용성이 극대화되어 향후에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이용이 가능한 접속 용이성,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만 선택하여 이용 가능한 자율성, 사용량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경제성 측면에서 사용자 편의에 맞춰진 환경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시간과 전력도 대폭 감소할 수 있고 서비스의 활용 범위 또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안 리스크와 저장과 처리에 필요한 공간 역시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공공 부문에서도 활용성이 높습니다. 국가 역시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에 이를 위한 도구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구축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단순 대용량 저장 시스템이 아닌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와 업무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의 개방과 거래를 통해 관련 섹터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경우 2005년 행정기관 정보 시스템의 위치 통합을 시작으로 하드웨어 통합을 거쳐 2017년도까지 우선적으로 I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구축하였습니다.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 과정에서 국산 시스템의 우선 적용으로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PaaS와 SaaS로 확장하여 범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하였고 현재는 G클라우드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통합 데이터 센터는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총 8천억 규모의 비용 절감이 있었으며 서비스의 고도화와 시스템 안정 등 다양한 측면의 효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데이터 센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향후 다양한 IT 기술의 접목을 가능하게 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자정부와 스마트 시티 조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클라우드는 행정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국가의 안정적 운영 기반 또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공적인 클라우드 기반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다섯 가지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 재설계와 정보 전략 계획, 즉 BPR ISP의 우선 추진이며 두 번째는 단계적 구축이 아닌 퀀텀 점프 방식의 구축입니다. 다음으로 기술이 아닌 서비스 중심의 설계입니다. 서비스와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구성한 후 이에 적합한 기술을 찾아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자국의 산업 발전과 연계되도록 오픈 소프트웨어 혹은 자국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체적인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발전하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시 전자정부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사항들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연결과 초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사회 변화 중 하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입니다. 세무 행정에 있어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은 과세 당국의 탈세 적발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에 빅데이터 센터를 신설하여 빅데이터와 AI를 과세 행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는 미리체험 서비스, 챗봇 상담 서비스, 납부기한 연장 허가, 차명계좌 탈세 방지, 사업자 등록, 발급 판별, 고액 체납자 중 추적 조사 대상자 선정 등 매우 다양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미래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국제조세, 암호화폐, 외부 전문기관 활용, 데이터 분석과 협업,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BEPS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국가와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역외 탈세 사건 정보 수집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역외 거래 정보 수집에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한국은 2020년에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암호화폐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ISMS 인증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중 추적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민관 기관의 인공지능이 일부 활용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AI의 첨단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능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외부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AI 전문 기술 도입을 위해 민간 경력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인증인 ISO 27701과 보안 시스템 운영 인증인 ISO 27001을 획득하였습니다. 한국 국세청이 이처럼 빠른 시간에 빅데이터와 AI 활용이 가능했던 이유는 관련 인프라와 제도가 이미 잘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빅데이터와 AI를 세무행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의 의무화, 전자신고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가 축적되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빅데이터와 AI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빅데이터와 AI 전문가를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의 빅데이터와 AI 기술 수준이 낮을 때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무역거래는 IT와 연결된 개인의 수출입 행위가 폭증함에 따라 매우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은 4배가량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전자상거래는 같은 기간 동안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계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와 글로벌 ICT 기업들이 블록체인 플랫폼, AI를 이용한 인식기술,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세 통관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에 4차 산업 신기술 도입해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하는 수출입 물류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X-ray, 블록체인, 빅데이터의 3개 분야는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터 AI X-ray 판독 시스템 개발을 위한 AI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에는 총기 등 주요
불법 물품을 학습하였고 2021년에는 AI의 식별 성능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장 직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능과 더불어 AI를 실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 프로세스에도 접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선진 물류 환경은 무역 흐름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중복되고 사용할 수 없는 정보들로 인해 비효율 또한 초래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ICT 기술입니다.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전자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한국은 블록체인 기반 수출 통관 물류 시스템, 전자상거래를 위한 수입 통관 시스템, 전자원산지 증명서의 국가 간 교환을 구현하여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이 가능한 공공혁신형 글로벌 무역 플랫폼을 구축한 모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는 이제는 보편적인 기술로 자리 잡아가며 모든 세관 직원이 정보 분석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를 관세행정에 도입하고 있으며 여행자, 체납, 적합 목록, 공급망 분석 모델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며 2020년부터는 전사적 빅데이터 시스템과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빅파인더 시스템은 새로운 정보 분석 도구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 공유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무역 기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관세 행정 현대화, 정보화를 국가 최우선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기반으로 단기간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은 개도국의 롤 모델입니다. 특히 전자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는 2005년부터 글로벌 경쟁에 입문하여 15개국 2억 4,633만 불 수출 계약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한국의 관세 행정 기술과 발전 경험을 개도국의 종합 컨설팅을 통해 전수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관세 행정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의 개발 협력은 협력국의 최적화된 맞춤형 관세 통관 싱글 윈도우 시스템 개발과 수출 기반 마련, 국내외 개발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과 사업 연계, 민관 협력, 전문가 양성과 심화 교육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 신기술 관련 여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모든 신기술 적용의 기본은 데이터 확보, 축적, 관리에 있습니다. 신기술 사업의 성공은 현장 직원들이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 있는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위급의 관심과 부서 간 협업, 그리고 국가 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한국 관세 통관 물류 분야의 공공혁신 서비스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4차 산업 신기술 기반 혁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 부처와 WCO를 비롯한 모든 외국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할 것입니다.